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여 성자 예수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던 긴 눈보다도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없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앞서서 2절이요 정령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곳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인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 주님의 기쁘신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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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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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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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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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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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주님 앞에 신랑으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실로와
세상길 성한 마음 없는 나그네 길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이리라 영광이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는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이리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영광이 우리의 모든 나그네 삶은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달려가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고각 찬양 주의 군사 나팔 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주의 군사 나팔 불납니다. 전주가 좋다. 주의 군사 나팔 불라 복음의 나팔을 쉬지 말고 불어 복음 전하자 땅 끝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복음 전하자 땅끝까지 주의 능력 강하도다 마귀 권세가 쫓겨간다 복음 전하자 땅끝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복음 전하자 땅 끝까지. 좋다. 아멘. 좋다. 아멘. 주의 사랑 한없도다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셨다. 복음 전하자 땅 끝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느리라. 복음 전하자 땅 끝까지. 주의 백성 다 나와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리. 복음 전하자 땅 끝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느리라. 복음 전하자 땅 끝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느리라. 복음 전하자 땅 끝까지.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전에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게 왔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려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은 하나님 다 지옥까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버지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절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장 26절 26절부터 49절. 자 이거 안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들을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욕먹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로부터 욕먹고 예수 안 믿는 직장에서 욕먹고 예수 안 믿는 이웃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렇게 대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라 그러면서 다 칭찬만 받으면 그건 가짜예요. 다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들 우상 숭배자들 또 약한 세력들 다 욕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수님도 욕먹고 뺨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은 당연히 욕먹겠죠. 당연히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가 천국자일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세상 것이 많든지 적든지 뭐 똑똑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이 겸손해야 돼. 마음이 낮아져야 돼. 머리를 숙여야 돼. 하나님 앞에 항상 머리를 숙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이게 원망, 불평, 짜증, 미움 아주 죽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런 거 다 없어져요. 다 감사하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어쨌든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애통하는? 영적으로 애통할 줄 알아야 돼. 영적으로 무엇을 애통하느냐? 아, 내가 죄가 많구나. 그걸 깨닫고 나는 왜 이래 죄가 많을까? 나는 왜 이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래 겸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할까? 미움이 가득할까?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해야 돼요. 마음이 강박하지 말고 모질지 말고 독살스럽지 말고 그건 다 마귀 형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마음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목말라야 돼요. 나도 좀 성경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성경에 나오는 그 은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천국과 지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오늘도 내가 설교가 잘 들리고 설교가 깨달아지고 설교가 믿어지고 오늘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회개도 되고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그러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 다 채워주거든요. 근데 영적인 목마름이 없으면 백날 교회 와도 백날 설교 들어도 이게 뭐가 배가 안 불러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백날 교회 다니다가 다 마귀 닮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하시고 나도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설교가 깨달아지고 나도 좀 회개하고 나도 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불쌍히 나보다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힘든 자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죽어가는 자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러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또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이렇게 악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막 이 모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차피 내 마음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교만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가 거짓됩니다. 진실하게 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점점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또 믿음의 확신도 있고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간질하지 말고 싸움 붙이지 말고 어쩌든지 평화를 이루도록 화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팔복 중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욕먹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럴 때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전도하다가 다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욕먹고 고난받고 순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친척들로 이웃들로 직장 다니면서부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어요. 직장에서 고사를 지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는 안 해.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돼지대가리 앞에서 절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절해야지. 왜 사람이 하나님 다음이 사람인데 사람이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돼지대가리 앞에서 고사 지낸다고 복달라 그러지 소 앞에 가서 복달라 뱀 지나가면 복달라 그러지 무당 앞에 가서 이사도 함부로 못하고 길이를 받아서 해야 되지 이건 다 귀신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석은 고목나무 앞에 가서 복달라고 절하고 빌고 그거 다 귀신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절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모르잖아.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핍박을 받아요. 왜 조상 제사 안 하느냐고 너희 호로 자식이냐고 그 죽은 부모에게 죽은 할아버지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죽은 아버지 흉내 내고 오고 죽은 할아버지 흉내 내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도 기독교식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지. 그거는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세상 사람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귀신에게 제사하면 안 돼.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제사하고 절하고 그러면 안 돼. 죽은 사람에게 죽은 부처에게 그렇게 절하고 제사하고 그러면 안 돼. 죽은 부처가 나를 못 도와줘. 죽었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사도 안 지내 제사도 기독교식으로 해 그리고 뭐 그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적당히 속이고 또 바람도 피우고 또 술집도 가고 여자집도 가고 이래야 서로 막 통하고 이래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그런 귀신의 짓을 안 해. 지옥 갈 짓을 안 해. 죽어도.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자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면, 정의를 부르짖으면, 진리를 부르짖으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고. 그렇게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러거들랑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원통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죽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이 너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고, 그것이 너가 천국 간다는 증거고, 그것이 너가 앞으로 큰 복을 받는다는 증거니까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욕을 먹거든, 억울함을 당하거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예수 믿는 자들도 다 그래 핍박을 받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성결당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우리보다 앞에 예수 믿는 자들이 전도하다가 다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다 구원받고 승리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오늘 26절 보세요. 26절 오늘 본문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칭찬을 안 해요. 오히려 욕하고 공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다 칭찬만 받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이야. 전도를 안 했든지, 뭐 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상에게도 절했다든지, 같이 조상 제사 지내고, 같이 좋은 게 좋다 그러고, 같이 대충 죄짓고, 같이 비 맞춰주고, 그러니까 진리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만 받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버림 받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고 진리대로 살고 십자가를 따라 살면 이게 다 욕하게 돼가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전도하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양심을 지키면 내가 꼿꼿하게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다 싫어해요. 왜 같이 조상 제사 안 하냐 호로 자식아. 왜 같이 고사 안 하느냐 이 나쁜 놈아. 왜 같이 대충 술 먹고 적당하게 여자 집도 가고 안 하고 니만 고고하냐. 다 싫어해요. 다 욕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그때에 그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고 같이 욕하지 말고 같이 죽자 사자 싸우고 저놈 죽이겠다 그러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에 너를 욕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막 욕하고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억울하게 하고 죽이려 하고 그런 원수들을 원수 갚지 말고 같이 욕하고 같이 죽이고 같이 모함하고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사랑을 해줘야 되느냐? 첫째, 내가 원수 갚을 능력이 없어.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요, 그놈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 돼. 그래서 그놈보다 더 독살 맞고, 더 거짓말하고, 더 악하고, 더 나쁜 짓 하고, 더 죽이고. 아, 그래, 원수 갚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악하면 귀신이 충만하니까 악해지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악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갚지 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너는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져주고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고, 두 번째, 왜 원수를 못 갚지 말라고 사랑하라 그러느냐. 원수 갚으면 내가 복이 안 돼. 나도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갚을 그런 악독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져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리고 너는 전화 받지 마세요.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너는 원수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욕먹을 때가 많아요. 원수들이 많아요. 절대로 원수 갚지 말고, 갚을 능력도 없어. 갚으면은 나도 똑같은 자가 돼. 하나님이 나를 복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십자가 따라간다고, 전도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진리를 따라 산다고, 여러분 누가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원수들, 절대로 원수 갚지 말고, 갚을 능력도 없다니까. 용서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일지라. 그리고 욕을 하면 나도 같이 욕하게 되고 막 싸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죽이고 그런 자들 다 용서하고 저주한 자를 죽.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잘 되지는 않지만 예수 믿고 주님 나에게도 원수 사랑하고 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 치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점점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점점 원수도 용서하게 하고 점점 나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점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29절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이 뺨 때리면 또 왼편도 저 이 뺨도 때리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뺨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전능하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그 죽거든요. 그 뺨 때린 자. 그런데 예수님은 뺨을 맞고도 또 계속 맞아줘요. 채찍질을 맞고도 계속 맞아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실천을 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잘 안 되지만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뺨을 맞아도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져주고 이쪽 밤도 대주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을 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제 점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 30절. 3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래서 뭘 좀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좀 달라고 하는 게 주고. 참 우리는 못해. 예수님은 다 이렇게 했어요.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찌하든지 대접하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대접하려고 섬기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접하는 자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어찌하든지 대접하려고, 남편 대접하고 아내 대접하고,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고, 가정에서도, 형제간에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어쩌든지 대접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어쩌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쩌든지 대접. 그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안 돼 그게.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발부둥을 쳐야 돼. 그러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 32절. 3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자기들끼리는 좋아해요. 이 아주 깡패들도 자기들끼리는 좋아하고 아주 뭐 온갖 짓을 다 하고 자기들끼리는 살인마들도요 자기들끼리는 잘 통하고 그래요. 우리가 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 미운 놈은 미워하고 그러면 그런 살인마들이나 악한 놈들이나 깡패들이나 더러운 놈들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다 사랑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좋아져요. 33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그러면 아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악한 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거는 아주 뭐 깡패들도 다 그래 하고, 도둑놈들도 다 그래 하고, 온갖 죄를 짓는 자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는 이렇게 잘해줘. 그러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막 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모함하고 그런 자들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원수도 사랑해주고.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발부둥을 쳐야 돼. 발부둥. 그 다음 34절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누가 좀 급해서 돈 좀 구워달라 그럴 때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많이 받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리대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어주고 뭐 이자를 10%씩 받고 20%씩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채하는 사람들 있죠. 사채하는 사람들. 예수님 사람 사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좀 주고 막 20% 30% 받고 그리고는 안 갚으면 깡패들 보내가지고 다 아주 막 죽이고 이 예수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좀 구워달라 그러길랑 불쌍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자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구워줄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주고 가는 사람이 돈이 이 천만 원이 없어서 죽게 되어서 그래서 형제가 와서 이렇게 천만 원 구워달라는데 그 돈이 있으면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고 그 천만 원 없으면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10만 원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하고 나 이것밖에 없다. 아, 이렇게 해서 어떤 일 돕도록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리대급하고 아주 이자 놀이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돕도록. 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줘요. 햇빛이 없으면 죽어. 세상 악하든지 어떤 도둑놈이든지 어떤 죽일놈이든지 어떠한 더러운 놈이든지 똑같이 공기를 줘요. 공기 안 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원수도 다 비를 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어쩌든지 사랑을 베풀어요.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그때그때 다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죽이고 그런 걸 안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는 모든 세상 사는 어떤 악한 자라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래서 끝끝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악한 자들, 원수들, 나쁜 놈들 다 죽이고 그러면 안 돼. 저는요. 마음이 이 악한 놈들 있죠. 이 아주 살인마 가정 파괴범 또 이렇게 강간범 한 가정을 다 깨뜨리고 이런 놈들은 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너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 애를 써야 돼. 다 죽일 수는 없어. 아니, 나쁜 놈 다 죽이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 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나쁜 놈들 다 죽일 수 없어. 마음은 이 악한 놈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이 더러운 놈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너부터 죽어야 된다는 너부터. 너 속에도 더러운 게 많으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원수도 용서하려고 예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이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저 악한 놈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런 악한 놈도 이용해서 마귀도 이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원수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악한 놈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이 되고 심판은 심판대로 이루어지고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6절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롭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죄 지은 대로 딱 심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원수도 용서하시고 회개하도록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참 자비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그 마음이 이렇게 저놈이 나한테 이래서 그래서 탁 죽여버리고 또 그놈이 나한테 그래서 또 탁 죽여버리고 아 그러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니까. 그럼 하나님 뜻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자비롭게 하고 여러분 절대로 원수 갚지 말고 갚을 능력도 없어. 죽이려고 하지 말고 죽일 능력도 없어. 그리고 어쩌든지 용서하고 기도해 주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심판하고 점점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비가 넘쳐나고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 비판하면 안 돼. 남 욕하고 남 정죄하고 너가 이런 죄를 졌지 저런 죄를 졌지 너가 과거에 그랬지. 야 오늘 내가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이든가 태국이든가 그 50년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자기를 왕따 시킨 그 학교 동문들이 이제 동문회가 있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한 70이 된 어르신들 동문회를 했어. 그런데 그 중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맞고 그 한 분이 자기를 그렇게 한 그 동문이 거기 같이 모였어. 그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한 30명 이래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말다툼이 있으나 너 그때 내가 어릴 때 약하다고 그랬지. 너 사과해. 그러니까 아니, 사과를 하면 될 건데 아이 지나간 건 나 잘 모르겠고 다 잊어버려. 막 그러고 막 말다툼이 생겼어. 그래서 이 당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50년이나 지났는데도 5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걸 용서를 못하고 그 귀신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뜻은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고 그 원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주는 것이고 그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원한의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참 이게 귀신의 역사이긴. 그렇게 하면 그런 그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어릴 때 그 친구는 자기를 죽인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죽여버렸으니까 원수를 갚았는데 그 원수보다 더 악한 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고 원한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는 축복도 못 받고 그는 원수 갚고 지옥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귀신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원한의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그 길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원한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놈보다 더 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여러분, 모든 원한의 귀신 다 쫓아내고 과거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고 흘러보내고 용서하고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고 그래서 나도 천국 가고 그러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정죄하고 계속 용서하지 않고 계속 저놈 죽여야지 하고 50년 만에 만나서 죽여버리면 그놈보다 죽인 놈이 더 악한 놈이 되고 그리고 귀신에게 잡혀서 다 지옥 가고 이놈 귀신을 쫓아내. 그럼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렇게 용서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축복받고 천국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자꾸 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섬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나중에는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리고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예수님은 다 주고 주고 또 주고 생명까지 주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해야지. 예수 따라가면서 이 귀신처럼 복수나 하고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줘야 돼. 자꾸 주고 또 주고.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고 억지로라도 해야지. 억지로라도. 그러면 점점 좋아져. 그 다음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구덩이 다 빠지죠.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또 회개하고 오늘 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41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조그만 이 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티가 있어. 약점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의 그 죄의 피가 아버지와 엄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죄의 피가 계속 흘러요. 마음에 미움이 있고 음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 죄의 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티를 보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 41절, 42절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티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와 같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와 같고 그러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사람마다 다 티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나쁜 게 있고 실수가 있고 흠을 없는 자가 없어. 죄 없는 자가 없어. 그런데 그거 다른 사람 그 죄를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속에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 속에는. 네가 다른 사람 욕하는데 네가 욕하는 그 사람보다 네 속에는 더 큰 죄가 들보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나무를 이렇게 천장에 놓고 이렇게 이제 지붕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들보거든 들보. 그러니까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너는 네 죄는 없는 척하고 너는 뭐 괜찮은 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조그만 볼똥 말똥하는 그런 티를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43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열매 맺혀보면 이거 사과나무네. 사과를 맺으니까 그런지 알게 되는 거야. 보니까 배나무네. 배를 맺어서 배나무네. 감나무네. 탱자나무네. 뭐네. 이제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 껍데기 보면 몰라. 이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 그 사람이 그 열매가 착한 행실이 있고 말도 착하게 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열매야 열매. 그런데 보니까 말이 더럽고 욕짓거리하고 또 싸우고 아주 원수 같고 이거 보면 열매야 열매 열매.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요. 왜 믿냐? 예수님 열매를 보면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열매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 믿고 다 좋게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아름답게 되고 예수 믿는 나라들이 먼저 민주주의가 되고 예수 믿는 나라 예수가 들어가면 이제 여자의 인권이 회복되고 예수가 들어가기 전에 여자는 인권도 없어. 인권도 없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150년 전만 해도 예수가 없었을 때는요. 조선시대에 여자는 인권도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열매를 보면. 근데 그런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미치광이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하든지 세 종류의 사람만 그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 보고 예수 믿지 마 예수는 거짓말쟁이야 우리 속이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구세주라 그러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그래서 예수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열매가 좋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몰라도 예수는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열매가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참 미치광이야. 예수를 향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를 보고 미치광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예수님 열매를 보니까 예수님 열매를 보니까 예수님 미치광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아무리 뭐 큰 소리 치고 떠들고 소용이 없어.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 믿는 열매를. 그래서 말도 곱게 하고 그리고 삶도 거룩하게 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이 열매가 줘야 돼. 열매. 그럼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천국 갈 사람이구나. 알지?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고 이거는 귀신이야 귀신. 그럼 귀신 다 쫓아내고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 그러니까 마음에 더러운 게 가득하면 입에서 더러운 욕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귀신이 가득하면 원한이 나오고 죽이려고 그러고 죽고 싶고 이 마음에 가득한 게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거든. 그 열매를 보고 아 저거 귀신이구나 지옥 가구나 마귀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돼.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그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채워야 돼. 여러분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채웠는데 선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성경 말씀이 선한 것이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설교로 채우고 그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로 채우고 선한 것을 채워야 돼. 선한 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원수 갚지 마라. 너 못 갚는다. 너가 원수를 갚으면은 그놈보다 더 악한 놈 돼. 그래서 그놈은 너를 그냥 때리기만 했는데 너는 총으로 사 죽여야 돼. 그러면 너는 더 악한 놈이야. 너는 더 지옥가. 그놈보다 더 지옥가. 너는 그놈보다 더 귀신에게 사로잡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원수를 용서해라. 이 자비하심을 가져라. 남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최선을 다해서 잘 안 되지만 또 회개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차야 내 입으로도 고운 말이 나오고 용서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오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귀신들이 떠나가고 천국까지.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차면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욕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총을 사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놈보다 더 악해져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교회 와서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도 늘 성경을 읽고 요즘 핸드폰에 자녀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거 듣기만 해도 돼요. 성경 읽는 것 좀 앱을 좀 열어달라 그래서 그걸 넣어들고 선한 것을 자꾸 들어야 돼. 선한 걸. 성경을 자꾸 들어야 돼.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 선한 것이 계속 들어와야 돼.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고 성경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 선한 것이 가득 차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나선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고. 그런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주여 주여 하고, 또 말로도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주여 주여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악함이 가득하고 행동은 아주 악함이 가득하고 더러운 게 가득하고 욕설이 가득하고 아주 죽고 죽이는 게 가득하고, 그러면 다 멸망이요, 귀신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도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도 주여 주여 하고 행동으로도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반석 위에 이래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도 이게 잘 무너지지가 않아. 이게 반석이니까. 그런데 흙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파도가 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이 풍파가 치면 태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야지 모래 위에 세우면 인생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희 신앙을 이 반석 위에 세워야지 모래 위에 세우면 너희 신앙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과 신앙은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고 이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선을 가득 채우고 막 이렇게 잘 안 되지만 막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발부덩을 치는 것이 반석 위에 인생을 짓고 반석 위에 신앙을 짓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하는데 설교는 듣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고행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용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비로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선을 해서 말도 곱게 하고 행동도 곱게 하고 감사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데,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 그런데 이렇게 설교는 듣는데 살기는 지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다 멸망한 거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저주고 양보해 주고 원수 갚지 말고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선한 것이 나오도록 하고 열매를 아름답게 하고, 그런다고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마음에서
선을 쌓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도록 예수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야 선한 열매가 맺고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그래서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발부둥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저주들은 다 물러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540 찬송 524장 자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가 잘못 적어줬나? 524장 자 가사를 보세요 갈 길을 밝히 내가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가 길인지 몰라 어디가 축복의 길인지 구원의 길인지 행복의 길인지 승리의 길인지 몰라 그런데 갈 길을 밝히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예수님 앞에 가면 이게 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구원 주려고 축복 주려고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나보고 오라 그래. 너 세상으로 가지 말고 지옥으로 가지 말고 저주로 가지 말고 불행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게 축복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거든. 그 다음 가서 죄악 벗은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없어지거든.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없어져서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예수님이 오늘 또 나보고 오라 그래. 지옥으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는 기쁘게 듣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세요. 구주를 예수를 믿기를 지체하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요.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여기 계세요.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하고 같이 계세요. 오늘 여기 계시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자.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구나. 4절 4절이 없어요? 3절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3절까지밖에 없는. 자 한 불 봅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요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것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구렴.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1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것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1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것에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기다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1절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아멘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1절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마지막으로 멀고 험한 이 세상길을 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지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옆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해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자 3절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차 1절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기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욕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해지고 쉴 곳 없어 애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을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차 3절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을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 영광의 길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차 1절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힘을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욕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을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차 3절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세 내 주 예수 참 다같이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예수 믿고 값도 없이 돈도 없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포도주와 젖을 사고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먹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착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고행을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뭐 원수를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 받고 우리는 십자가 믿어 구원 받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축복하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에 선을 쌓고 악을 버리고 원한을 버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아주 발부동을 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그러면서 점점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영원히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이 믿음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십자가에 못 박힌 피 묻은 손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한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과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먹고 마시고 주여 주의 보혈을 잠기고 주의 보혈에 덮여서 이 시간 영육간에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시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서 영육간에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주여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평화가 날마다 달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예수님 따라 살면서 원수도 용서하고 이 원한도 용서하고 내 마음에 선을 쌓아서 말씀을 쌓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로 가득 채우고 십자가로 가득 채우고 예배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마음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고 행동으로 삶으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 때도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모든 저주가 불행과 모든 지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행들은 저주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손으로 홍해 바다를 가는 손으로 태양을 멈춘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손으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신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그게 악한 영입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을 무속인 또는 이렇게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서 무당이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무당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몸에 내린 그 귀신, 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귀신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조상신을 모시는데 실상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모습을 하고 오는 그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무당은 자기 몸에 내린 신,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귀륜화복을 점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또 가보지 못했던 이렇게 길을 갔었고 이런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게 보이는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 보이는 세계랑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면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 안에 실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저희 간증을 통해서 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씀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쪽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귀신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다 다양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그 무당이 그 신당에 모시는 신이 신의 종류가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그거를 만 가지 신을 섬긴다 그래서 만신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신당에 이제 다들 이렇게 모셔놓는데요. 신당에 사실은 모셔지지 못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당 들어온 입구 대문에 모셔지는 신이 있어요. 그걸 걸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걸립은 다른 신들과는 틀리게
그 제사상 같은 거를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가장 최하위 취급을 받고 있고 이 건립은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당 안에 들어오는 그 손님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다 가다 어느 점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이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뭐 이제 여러분들 간혹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너는 이 귀신을 모신다는 게 영적으로 너가 정신적으로 뭔가 되게 부족해서 이걸 모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당이 됐냐 하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악한 영이 보이고 들리고 다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희 부모님과 이남 이녀 형제들이 있는데요. 정말 불행하게도 저희 오빠만 빼고 악한 영을 다 보고 듣고 합니다. 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지만 저희 엄마 쪽과 아빠 쪽이 아버지 쪽으로 다 이제 이 귀신들을 모셨던 그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영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세력권이 이놈들이 우리 집안을 계속 대대로 잡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한 게 우리 오빠는 혼자 제가 매일 정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오빠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저희 새언니가 집에 왔는데 악한 영을 어마어마하게 센 악한 영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세력권 안에서 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영들이 다 보였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와 있는 영들이 다 보였고 소리가 들리고 또 물론 눈을 감으면은 제 주위를 이렇게 와서 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다 보였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물론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그게 정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뭐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은 뭐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또 집안에 있는 어떤 달력이나 뭐 아니면 꽃이나 모든 물건 주위에 있는 것들 인형 뭐 모든 것들에 이놈들이 다 역사를 했습니다. 이게 철이 들면은 이게 좀 덜해져야 되는데 철이 들면서 그게 이제 점점 심해져서 오늘은 악한 영이 나의 몸에 오늘은 실리겠다 찾아오겠다 아니다를 몸으로 이거는 다 인지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학창시절부터는 아예 대놓고 사람들의 이제 점을 봐주길 시작했어요. 그냥 저는 누군가 얘기해주는 거 생각나는 대로 탁탁 던졌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한테 아, 당신은 부모복이 너무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울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맞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을 보냈고 왜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영적 세계도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통해야 되거든요. 제가 제 주위에 아까 전에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나고 내가 좋아하고 이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한 명 빼놓고 다 귀신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 주위에 지금 또 그 엄마가 그 무당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저의 이제 지금 현재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영적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 세계를 이렇게 거부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 내가 무당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